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 록체의 신상 백인데요. 전 컬러를 모두 다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록체라고 하면 애니멀 프린트 가방을 정말 잘 내는 그런 맛집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록체 브랜드 가방도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한 번씩 디자이너 브랜드 백 중에서 제가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는 백들입니다 라는 소개 영상에서도 록체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신상 백, 신상 컬러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린 컬러고요. 살짝 톤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린 컬러이기 때문에 절대 촌스럽지 않고 되게 세련된 무드를 완성하는 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착장을 어떻게 완성을 해봤냐면요. 흰 티와 블랙 슬랙스 그리고 운동화를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좀 더 시크하면서도 데일리 유니크한 데일리 룩으로 완성하기 정말 좋은 그런 착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흰 티에 검정 슬랙스, 운동화 이러면 어떤 가방을 들어도 다 예쁘긴 한데 거기다가 이 어깨에 이렇게 탁 밀착이 돼서 메고 다니기 좋은 가방 거기다가 톤다운된 그린 컬러라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안 예쁠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마음에 들었던 착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룩에 그냥 이렇게 아이템만 매치를 했더라면 살짝 좀 심심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린 컬러를 더해주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매력적이고 살짝은 변화를 줬다는 그런 느낌이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착장입니다. 다음은 레드 컬러의 주드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데일리백으로 많이 들고 있는 가방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 브라운, 베이지 이렇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핫한 레드 컬러는 많이 안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가방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중 하나지만 레드 컬러의 가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 컬러는 살짝 손이 잘 안 가는데 이렇게 한 번씩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레드 컬러의 가방이 나올 때는 아 이건 진짜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오버핏의 블라우스랑 데님을 함께 매치를 해줬고요. 사실 이것도 되게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정말 일반적인 착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살짝 딱 주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오히려 되게 데일리 유니크한 착장으로 입고 다니기 정말 정말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컬러의 가방을 들게 될 경우에는 상의, 하의, 신발 이런 부분에서 힘을 되게 많이 빼는 편이에요. 왜냐면 상의도 막 과하게 입고 하의도 과하게 입고 신발도 막 화려하고 엄청난 키리를 신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핫한 레드 컬러의 가방은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다음은 베이지 컬러의 가방인데요. 이거는 사실 외환사?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가방이에요.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후회하지 않고 데일리한 백, 데일리 백으로 들고 다니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옷이랑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부드럽고 포근한 크림 컬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방을 그레이 컬러의 셋업 수트랑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들어주니까 되게 시크하고 평소에도 뭐 출근하실 때나 어디 외출할 때 입기에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두를 신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올드해 보일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어글리 슈즈를 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되게 세련돼 보이고 좀 시크한 느낌? 그런 거 주기에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애니멀 프린트고 셋업 수트 자체가 약간은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구두를 신으면 너무 갇혀 입었다라는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어글리 슈즈를 매치를 했더니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되게 좋아요. 자켓을 더 오버핏으로 입으면 약간 오역 스타일 그런 룩을 완성하기도 괜찮고요. 다음은 블랙 컬러의 가방입니다. 블랙은 사실 진짜 너무 무난하고 편하게 들기 좋은 가방이에요. 그래서 언니 가장 무난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디자이너 브랜드 백 뭐 있을까요? 컬러는 어떤 거 추천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거의 블랙 컬러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블랙 컬러의 미니 사이즈 백은 실패할 확률이 진짜 적거든요. 그래서 들고 있으면 후회하지 않고 막 편하게 들고 다니기 정말 정말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방은 이번 신상 컬러 중에서도 가장
진입장벽에 낮지 않을까. 편하게 들고 다니기 정말 좋아요. 근데 가방 자체, 가방도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이고, 색상도 정말 편하게 들기 좋잖아요. 그래서 착장에는 조금 더 힘을 줘보자 라고 해서 옐로우 컬러의 가디건이랑 체크 패턴의 팬츠를 함께 매치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착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입어주니까 가방은 또 너무 색깔을 많이 넣으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방 컬러는 블랙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 어울리죠. 블랙 컬러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유행도 안 타고 어떤 옷이랑도 다잘 어울리고. 어떤 거 살까? 정말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야 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색상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브라운 컬러의 가방인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을에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뭐 사계절 내내 브라운 컬러가 다 예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을이랑 겨울에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가 브라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랑 이렇게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 소재라고 한다면 저는 니트를 뽑고 싶은데 니트랑 브라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매치를 한번 해줬는데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기 좋아요. 약간 뭔가 젠더리스 룩 같기도 하면서 편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다잘 어울리는 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브라운 컬러가 가지는 좀더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템이랑 매치를 해도 다 합이 잘 맞았고 이렇게 니트 입고 완성을 해주니까 되게 세련되면서 또 너무 흔하지 않은 룩을 완성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딥한 컬러는 좀 부담스럽고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가벼워 보이는 가방을 선택한다면 저는 이 브라운 컬러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컬러 자체가 많이 무겁지 않다 보니까 어떤 룩이든 다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컬러라고 한다면 블랙 아니면 브라운 선택을 하고 싶고, 여기에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라면 크림 컬러, 아이보리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로 들기에 좋은 거는 그린이랑 레드입니다. 레드는 조금 진입장벽이 높다고는 할수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후회하잖아요. 이 가방 자체가 막 엄청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고 디자인이 화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색상만으로 포인트를 주기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한 백 들고 싶다 하시면 레드 컬러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록체 신상백을 만나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한 아이템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또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